우리나라는 고대에 들어가려면 성적 잘 받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홍콩 폴리텍은 고대와 비슷한 순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성적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홍콩 대학교 세 군데죠. 네, CUHK, 홍콩 중문대, 그 다음에 CTU, 홍콩 시티대, 그 다음에 홍콩 폴리텍 입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각 대학의 소개하고요. 입학 조건, 학비 등등 저희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어김없이 이 자리에는 싱가포르 저희 멘토인 성준쌤과 그리고 홍콩대 멘토 진영쌤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홍콩 중문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QS 38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학이죠. 성준쌤, 네. 이 대학 어떤 대학이죠? 뭐 역사가 굉장히 깊은 대학이고요. 네. 뭐 1963년에 유나이티드 컬리지, 뉴에이시아 컬리지, 청치 컬리지 세 컬리지가 연합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역사 때문에 홍콩에서 유일하게 또 이런 컬리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 여러 컬리지가 또 합쳐졌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상당히 탄탄할 것 같은데요. 뭐 인기 학과에 대해서 진영 쌤이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 전문 분야인데요. 대학이 네. 상당히 강세입니다. 네, 일단은 그 이유가 일단은 CUHK 중문대 메디컬 센터 이런 대학병원은 정부의 지원받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대학병 유무 차이는 사실 의과대학에 고르는 데 있어서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입학도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중문대학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은 옵션일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그 중문대의 가장 핫한 전공이라기보다는 유명한 전공은 네. 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상경 계열입니다. 네. 홍콩대와 가기대학 마찬가지로 중문대학교도 상경 계열 상당히 강세이고요. 네. 그리고 홍콩의 IBGM 그리고 가기대 GBUS와 견주는 글로벌 비즈니스 스터디스 학과가 네. 소수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뿐만이 아니라 퀀티티브 파이낸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되게 세분화적인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 맞는 실용적인 공부를 하기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홍콩 이공대와 더불어서 호텔 경영학과 부동산학을 유학한 학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콩대 과기대하고는 또 특색이 있고요. 그 중문대만의 이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학비하고 기숙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영쌤 좀 어떨까요? 네, 학비 같은 경우는 1년간 대략적으로 2,500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홍콩의 유일한 카리지 시스템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학장학금 전액 그리고 반액 입학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으니까 학생 케이스에 따라 굉장히 좋은 메리트 있는 조건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학비가 2,500만 원 수준이면은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학 조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준쌤? 네, 뭐 학과에 따라 편차가 크겠지만 네. 뭐 최소 조건으로 봤을 때 IB 디플로마 30점 이상 물론 이제 상경이나 이공계는 수학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A레벨 같은 경우는 3AL 패스 혹은 2AL 플러스 2AS 인원 시링 조건이 있고 SAT는 1190점 이상 혹은 ACT 24점 이상 플러스 AP 두 과목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타 국가 전형일 경우 공인 영어 성적이 토플 80점 혹은 IELTS 6.0 그렇지만 당연히 SAT 전형에 맞춰서 AP 두 과목 정도 준비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겠죠. 중문대가 전세계 38인데 말씀하신 입학 조건을 들어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IB 30점 이상. 이거 최소 점수잖아요. 네네. 당연히 합격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희 이번에 합격생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보다 점수가 훨씬 더 높았죠. 홍콩대보다는 조금 낮아요. 네. 네, 그렇다고 절대 무시할 만한 대학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두 번째 대학이죠. 홍콩 시티대입니다. 시티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94년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아서 지금 성시대로 운영을 네.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성준쌤, 이 대학 어떤 대학이죠? 네, 정말 라이징 스타 같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학교죠. 네. QS 랭킹 54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네. 2013년에 이제 104위 정도였는데 그래도 네. 두 배 성장한 네. 거니까요. 많이 제친 거죠. 정말 네. 무서운 속도로 이제 홍콩 내에서 우위를 다툰 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홍콩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이 효과를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아, 진영쌤, 여기 이 CTU 대학의 유망한 네. 학과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협업으로 특히 알려진 CT 대학인 만큼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프랑스의 에셋 비즈니스 스쿨 그리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등 공동학위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협업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각각 2년씩 공부를 하고 네. 공동학위에 나오는 형식이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엘리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CTU 타이거라고 IB 기준 입학할 때
40점 이상의 학생들 혹은 학점이 들어와서 탑 10% 안에 든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는 학과인데요.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그중 하나는 뭐 글로벌 리서치 인리치먼트 and 테크노 엔터프리니어십, 그러니까 줄여서 그레이트 라는 뭐 이공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트랙이 있습니다. 네네. 정부 차원의 뭐 테크 창업 뭐 지원이나 지학년부터 개인 리서치를 훌륭한 교수진 지도 밑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이공계열 학생들은 알겠지만 뭐 대학원 진학이나 포트폴리오 쌓기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인상이 깊고요. 네, 마지막 수의학과. 그러니까 이제 코넬 대학교 올해 협업을 통해 홍콩에서는 유일한 외국인에게 오픈되어 있는 수의학과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CTU에만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성시대의 특징을 보면요, 이 학과 부분에서는 협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징 스타가 된 거고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럼 바로 입학 요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준생 CTU 입학 요건 어떻게 되죠? 네, 뭐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네. 뭐 IB 30점대 이상 그리고 AP 두 과목 정도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영어 조건은 토플 79점 이상 그리고 IELTS 6.5점 이상인데 뭐 이 요구 조건이 면제되는 전형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비리그 코넬하고도 협업돼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살짝 낮은 점수대에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전공들이 네. 많기 때문에 저는 성시대 개인적으로 추천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학이죠. 홍콩 이공대학 홍콩 폴리테크닉입니다. 실용적인 학문을 주로 다루는 이런 대학인데 QS 랭킹 65위예요. 65위면은 고대하고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네, 이 폴리테크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1947년에 이제 정부 무역 학교로 시작이 되어서 뭐 현재는 경영학, 디자인 대학, 그리고 호텔 관광 대학 등이 세계 한 자리 내지 두 자리 때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실용적인 학문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영쌤 그 몇 가지 대표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 홍콩 폴리텍 하면 가장 유명한 홍콩 경영, 호텔 경영학과죠. 아, 호텔 경영학과 나왔어요 드디어. 네, 네. 이제 BSC in Hotel and Tourism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 안에 되게 많은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호텔 매니지먼트, 스마트 투어리즘, 이벤트 및 경험 매니지먼트를 고를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또 이제 4차 산업에 맞게 AI나 혁신 창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 흐름에 맞춘 실무 중심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관련 전공으로 이제 BA in Design 아래에 Advertising Design, Media Design, 그리고 Environmental and Interior Design, 그리고 Product Design 등 9개의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전공과 마찬가지로 5가지 세부 전공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폴리테크닉은 우리가 중문대나 홍콩대나 뭐 성시대에서 좀 보지 못한 네. 이런 전공들을 고려하는 학생들한테 좀 맞지 않을까. 뭐 디자인 계열도 있고 워낙 많으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기본 요건은 IB 최소 24점, 뭐 영어는 토플 80점, 네. IELTS 6.0 등 수준이지만 사실 이런 아트 계열 학과들은 전공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다르게 요구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준비가 되어야겠죠. 네, 포트폴리오 저희가 준비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고려대 수준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IB 24점이요. 제 생각에는 정말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고대에 들어가려면 성적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홍콩 폴리텍은 고대와 비슷한 순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성적보다는 포트폴리오 위주로 많이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네, 지금까지 저희가 홍콩 공립대 세 군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보통은 HKU 과기대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대학을 많이 네,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겠죠. 네. 누가 먼저 대답하실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중문대, 시티대, 폴리텍 네. 오늘 소개시키는 제 위에 제가 대학교 모두 각각의 특색이 뚜렷하고요. 아주 유망적인 학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통해서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고 이제 곧 다가온 입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아무튼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네,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